오늘의 시그널은 메가터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메가터치, 메가스터디에 무슨 자회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담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그렇죠? 무슨 청담 교육하고 관련이 있나 했는데 전혀 아니죠. 그냥 뭐 정수기나 이런 거 파는 회사였죠. 이것도 이름이 유사합니다. 이건 2차 전지 회사예요. 지금 그 파도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파도 끝이 없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죠. 뭐 지금 뭐 주관사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발을 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IPO나 IR 자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봤던 그 어떤 자료들은 무엇이며,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신규 상장주 저렇게 나오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예정이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모 경쟁 청약 경쟁률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국이니까. 2차 전지가 잘 나갈 때 상장을 준비했겠죠. 근데 상장 기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 우연하게도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은 시황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지금 그 저기 사이트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뭐 사과문을 올렸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과문은 아니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했다고 주주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파도가 지금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백종원 사장님 그 저기 골목식당보다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 백종원 사장님 그 간판단 거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몇천억, 천 몇백억이 나와야 되는데 3억, 1억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출액이 지금 파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런 부담 때문인지 상장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뭐 송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차 전지를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2차 전지들이 조정을 꽤 해서 이격 조정이 거쳐서 굉장히 부담이 적어졌어요. 기술적으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이동평균선들하고 지금 딱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의 시기에 왔고 거기다가 지금 이 지금 2차 전지 주 중에서도 이 부품주 그리고 장비주 이런 회사들은 뭔가 지금 양극재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판에서 좀 유니크하죠. 이건 이제 부품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한화 기술이나 이런 장비주들은 또 한 번씩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 반도체에서 하듯이 여기도 똑같은데 얘네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부품인데 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포고핀 리노핀에서 리노공업, 그 다음에 ISC라고 실리콘 러버소켓, 이 러버핀 하는 거. 그 회사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전기 신호가 있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마지막에 테스트해주는데 필요한 소모품 부품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중에 충방전 핀을 시험을 해보는데 여기서 시험할 때 들어가는 이 핀을 만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배터리 3사가 충방정 테스트할 때 쓰는 핀이 메가터치 제품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100%라는 거는 그냥 독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배터리 3사가 뭐 중간에 뭐 양극재를 받아오는 회사, 문극재 받아오는 회사 그 내재화를 시켰던 그건 다 다른데 마지막에 활성화 공정에서 충방전이 제대로 되는가? 거기를 판단할 때 테스트하는 이 핀은 전부 다 메가터치 걸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강력한 압도적인 점유율이 있고 물론 주변부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겠죠. 양극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되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파도부터 얘기했던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되 지금 2차 전지주가 반등에 들어섰고 지금 타이밍 자체가 그런 면에서 반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업체 메가터치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11월 9일 날 상장이 되어가지고 쭉 내려왔죠. 7,950원에서 4,480원을 찍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주가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오늘부터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메가터치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여기서 이제 6,500원 그 다음에 7,000원 라인을 가게 될 텐데 이 정도면은 주당 한 2,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메가터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